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요. 제 고향입니다. 38년 전에 제가 공직 생활의 실질적인 일선 기관 근무를 시작한 곳이 이곳 음성군청과 청주에 있는 충북도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 곳은 당시에 그 공직 처음 시작하는 초심으로 또 고향에 계신 여러 어르신과 또 주민들 또 의견도 좀 경청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38년 전에, 39년 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그 일선기관 의무 근무기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서울 근무를 희망해서 서울에 남으셨지만 저는 그때 고향을 자원해서 충북 도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이 38년 전이고요. 도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당시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제가 음성군청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이곳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선대 뼈가 묻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군청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음성읍에 있는 저희 형님들께서 걸어서 출퇴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고향에 계신 어르신을 좀 찾아뵙고 싶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런 초심을 되돌아보면서 제 각오를 되새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재경 저희 고향의 그 음성군민 회장단과 고문단으로부터 의견을 좀 들었고요. 오늘도 아침에 꽃동네 방문, 또 조금 전에 이 간담회를 마치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섭니다. 오늘 저는 정치의 창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후보들이 이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위치해 있지만 저는 이제 시작하는 벤처를 하는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치의 벤처기업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뜻과 또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력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고향의 품에 오래간만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제 결심을 다지면서, 아까는 여러 가지 법 규정 때문에 말씀을 주민들께서 계속 여쭤보신 답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법 문제도 없다고 하니까 분명하게 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공식적인 출마 선언식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고향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씩씩하게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장관을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당시에 프랑스에 있었던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자기 고향에서 친지, 가족, 친구 한 200명 정도 모아놓고 하는 소박한 출마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마크롱의 그 출마 선언이 대통령 출마 선언인지도 모르고 어디 작은 결혼식인 줄 알 정도로 소박하게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도 오늘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고향에서 아주 소박하게 우선 제 일성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 길을 뚜벅뚜벅 가도록 하겠습니다.